마이크. 네. 그렇게 할 것만.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경기 광주시 오페라단 단장을 맡고 있는 이정래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꼭 경기를 붙이는 이유는 저기 전라도 광주에도 광주시립 오페라단이 있기 때문에 구별 짓기 위해서 경기 광주시 오페라단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었고요. 저희 창단된 지는 한 12년 됐는데 혹시 알고 계셨던 분들 계시나요? 몇 분 안 되셔서 심히 섭섭합니다. 오늘부터는 경기 광주시에 뭐가 있습니까? 오페라단이 있습니다. 광주시뿐만 아니라 저희 단원들은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고 활약했던 우리 아주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성악가 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의 자랑이고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오늘 귀한 공연을 여러분들이 굳이 예술의 전당이나 저 뉴욕에 있는 메트로폴리탄을 가지 않으셔도 이 자리에서 그 현장을 만끽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일 줄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좀 아까 보셨지만 여기서 막 설치고 다녔잖아요. 저희가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원래는 한 3시간, 4시간 전에 셋업하고 이렇게 저희 다시 컨디션 조절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하는 경우가 처음이라서 여러분들의 양해를 좀 구하고요. 저희가 이제 제가 곡 소개를 좀 친절하게 해드리고 저희가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시간 반 공연 정도를 준비했는데요. 곡이 혹시 그 시간을 넘어서면 저희가 준비했던 곡들을 좀 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반응이 네, 있으시면 저희가 준비했던 아름다운 곡들을 또 다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먼저 준비한 노래는 일단은 오페라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페라에 나오는 아리아들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귀에 익숙한 곡들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곡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가 좀 안 하고 그냥 곡의 명만 저희가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 처음에 축배의 노래, 아마 이 곡은 여러분들이 많이 익히 아시려라고 생각합니다.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춘예에 나오는 축배의 노래 브린디즈를 같이 부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꽝도 멤버 라보엠 중에서 내가 이 거리를 걸을 때 여자들이 막 잘난 척을 하면서 부르는 곡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연결하고요. 세 번째로 오페라 리골레토에서 나오는 라돈나의 모빌레. 아 정말 여자의 마음 갈대와 같다고 막 한탄하는 그런 곡을 우리 테너 선생님들이 불러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바네라. 이 곡도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아주 유명한 오페라 까르멘 중에 나오는 까르멘의 중요 아리아인데요. 메초 소프라노 두 분이 또 불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투우사의 노래 역시 그 까르멘 중에서 나오는 남성의 아주 그 바리톤들의 그 네 아주 씩씩한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익히 아실 만한 곡 이렇게 다섯 곡을 축배의 노래 내가 이 거리를 걸을 때 그 다음에 여자의 마음 하바네라 투우사의 노래 이렇게 다섯 곡을 저희가 연결해서 부를 때 한 곡씩 끝날 때마다 여러분들은 외치셔야 됩니다. 뭐라고 외치실까요? 앵콜을 처음부터 하면 안 돼서 여러 사람들이 나올 때는 브라비 시작. 네, 배 힘 좀 주세요. 저는 브라비. 네, 한 분이 나와서 부를 때는 남성 한 분이 나오실 때는 브라보. 네, 여성 한 분이 나올 경우에는 브라바. 네, 이것도 저것도 헷갈리실 때는 그냥 야. 이러시면 됩니다. 그렇게 환호로 오늘 같이 이 제25회 왕실도자 축제를 함께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축배의 노래로 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 주세요. 스탑.
Yeah.
Il sera
우리나라 대표하는 플라멩코 선수 한 번 더. 네. 총 위험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시죠? 네네. 이렇게 오페라 다니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오페라에서 하는 주요 아리아들을 좀 먼저 첫 스테이지로 준비했고요.